많이 안 떨어졌던 건데요. 첫 번째 과목 줄 매고 따라. 안녕하세요, 조르바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한국애견협회 훈련경기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 조르바우스 식구들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어요. 저희 조르바우스에서는 이번에 BH 동방견이라고 부르죠, 이 대회에 총 4두가 출전했습니다. 4두가 출전했고 4두 중에서 3두가 합격을 했고요.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앞에 보이는 애 있죠? 얘는 늑대개, 북미 늑대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북미에서 들어온 늑대개고 지금 11개월 됐고 몸무게는 45, 49?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갑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지금 사회화 교육을 하고 있고 대회에 출전할 아이입니다. 그 옆에 검정색 개 있죠? 새별인데 얘는 유기견 출신이고 선천적으로 틱 현상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다음에 대회를 출전할 거고, 그 뒤에 노랑색 라브라도 있죠. 니르라고 말 되게 안 듣는 쟤도 유기견이네. 유기견 출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대회 적응 훈련도 하고 또 사회화 훈련도 하고 또 응원차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 아시죠? 얘는 라이라는 아이입니다. 노령견이고 처음 방문했을 때 이미 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분리불안 때문에 왔었는데 분리불안 고치고 3급 훈련사 반려견 지도사 시험에 저번에 3등으로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2급에 출전하셨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개는 벨이라는 아이입니다. 벨은 얘는 퍼피 트레이닝 왔고 분리불안 때문에 역시 왔습니다. 분리불안 뿐만이 아니라 얘는 정신이 선천적으로 조금 불안도가 높은 아이예요.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고 저번에 3급 반려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번에 2급에 도전해서 2급도 합격을 했습니다. 1급은 잘 모르겠어요. 1급까지 갈 수 있을런지. 아마 얘를 데리고 제가 1급을 도전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선천적으로 예민한 애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는 더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앙뚜는 도베르만이고요. 처음에 끙끙거리는 현상 때문에 저를 방문했고 저번에 3급 반려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셨고 이번에 2급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앙뚜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경기 중입니다. 예스죠. 몸과 마음이 동적이다. 하나의 흐름이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엔 관계가 없습니다. 앙뚜아빠 미안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뭉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뭉치는 저번 대회 때 이미 BH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일날, 시합 당일날 비가 갑자기 왔어요. 뭉치가 흰색 포메리안인데 물 웅덩이에 앉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대회를 망쳤습니다. 합격만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전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물을 강제로 뿌려서 웅덩이를 만들고 일단 그 위에 뭉치를 위치시켰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습할 때 왼쪽 다리를 떼고 있어요. 항상 다리를 저렇게 뗍니다. 베이직 포지션에서 벗어났죠. 저렇게 연습을 미리미리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장에 왔더니 아김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개가 집중된 상태를 유지할 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목 줄 메고 따라입니다. 줄 메고 따라. 줄 메고 따라 할 때 뭉치의 힐링은 아주 완벽합니다. 흠을 하나 잡자면 어바웃턴에서 제자리에 돌기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뭐 거의 퍼펙트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퍼펙트합니다. 고개 한 번이 안 떨어지죠. 가까이에서 표정을 잡으면 더 멋있을 텐데
뭉티는 저 등치는 작아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당당합니다. 약간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는, 내면에 담대함이 있는 강아지죠. 예. 멋있습니다, 성품이. 자, 여기서 이제 우턴 들어갑니다. 우턴 들어가고 어바웃턴 중간에 서고 시트 베이지 포지션, 그 다음 심사위원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심사위원이 출발하면 출발하죠. 그 다음은 군중입니다. 군중 안에 들어가서는 좌턴 우턴 팔자돌기를 하면 됩니다. 우턴 좌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뭉치쌤은 지금 좌턴을 먼저 했죠. 그 다음 우턴입니다. 우턴을 하시고 중간에 위치하시고 자동안전을 합니다. 이때 우리 뭉치쌤이 뭉치의 다리를 밟았습니다. 이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뭉치쌤이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저 적은 개를 밟았으니 또 시합 중에. 그리고 이제 줄업시달한데 갑자기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멘탈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예. 이때 뭐 방법 없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와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뭉치가 눈에 자꾸 빗물이 들어가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 보세요. 점점 고개가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멈춥니다. 눈에 빗물이 들어갔죠. 뭉치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거예요. 네. 이때 또 뭉치쌤의 멘탈이 흔들리겠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개훈련이 피지컬 스포츠라고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개훈련이야말로 멘탈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개를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은 개의 행동에 집중하죠? 아니에요. 제가 한 100만 번 얘기했습니다. 나의 멘탈, 나의 정신의 흐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제대로 관찰했을 때, 아, 내 마음이 이럴 때 걔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를 스스로 경험하셔야 돼요. Yes, no, good. 그 다음 과목. 심사위원석에서 응원 박수가 나왔습니다. 기특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동 중 앉아 과목입니다. 이동 중 앉아. 자, 집중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보고 있을 때 출발했죠?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동 중 앉아. 앉아 명령어 내리고 15보를 갑니다. 저기서 아이고 또 눈에 들어가서 또 뭉치가 또 힘들어하네요. 저게 이동 중 앉아인데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거는 앉아라기보다는 앉아서 기다려입니다. 앉아서 기다려. 왜냐면 BH에서는 자동 앉아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바로 이동 중 엎드려로 넘어가는데 이 운동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본래 출발했던 스타트 포지션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심사위원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이동 중 엎드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 몇 보 가죠? 몇 보 가죠, 여기서? 네. 30보입니다, 30보. 이리와 하죠. 이리와 히어포스. 아, 이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갈치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보스. 자, 여기서 3초를 유지해야 돼요. 3초 전에 일어났죠. 여튼 지금 뭉치가 스스로 싸우고 있습니다. 앉기 싫은데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일어났어요. 자, 심사위원 평입니다. 뭉치 선생님은 자기가 상 받을지도 모르고 또 망쳤다 생각하고 뭉치도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3등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한국애견협회에서 우치가 장하다고 인기상을 따로 또 만들어서 따로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로장인 우아미 대표님께서 직접 우리 오 밀리터리 강의실을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훈남 훈녀와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 눈치님 눈치라고 역시 헤어스타 아이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치 아주 교육이 잘 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분명히 비가 안 왔으면 어땠을까, 뭉치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 저 역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온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저번 대회에 비가 왔기 때문에 몽치 선생님이 더 많은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비가 왔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멘탈 승리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몽치 선생님은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언뜻 보기에는 나쁜 일인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좋은 일인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 현재 나 자신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요. 비가 와서 이렇게 됐다.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 건데 자꾸 이렇게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요. 사실은 핑계거리를 찾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다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잘 보세요. 뭉치와 뭉치쌤 잘 보세요. 비가 온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든 말든 거기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비가 온 게 좋다 싫다를 계속 잡고 있었어 봐요. 경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망쳤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길은 항상 하나예요. 거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하나요?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육체와 정신에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요즘 보면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와중에 또 대회를 출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뭉치가 여러분들에게 예스를 보냅니다.